4.2 최정수 선수를 두 개 차 현재 따돌리면서 타점 단독 선두에 최종합니다. 원볼 투 트라이. 그러니까 최주환 선수 연습할 때 보면 정말 천지난만한 네. 그런 선수인데 타석에만 그러면 다른 선수가돼요. 지금도 두 개 연속 파울이 되긴 했지만 타석에서 대하는 모습은 너무 야수 같아요. 원볼 투 트라이. 낮게 그래서 바깥쪽 높게 투투 김원중 선수의 볼은 일단 빠른 볼이 아주 좋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큰 키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궤적이 좋아요. 최주환 선수가 왔다고 생각하고 배트를 냈는데 지금 듣고 있거든요. 이정도로 지금 빠른 볼에 뛰어 투수 이제 빠지면서 줄일 수 있죠. 1회 투수가 20개였기 때문에 보통 100개 전후로 투구수를 가져간다면 지금처럼 투구수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피칭이 될 것 같습니다. 최주환 선수도 공 6개를 던졌습니다. 오재일 7번 타자가 타석에 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삼진 비율이 올 시즌 높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올 시즌 9이닝당 탈삼진 비율이 매우 높고 올 시즌은 9이닝당 탈삼진이 지금 11.43개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뭐 작년에 비해서 배 가까이 올라왔죠. 예. 스윙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김원중 선수가 작년 선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야수들의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권준 선수가 잘 처리해 주십니다. 오재일은 타구도 내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번 타자 김재호 선수가 타석에 나왔습니다. 원볼. 김재호 선수가 어제 번지 선수의 3루만 타구를 처리한 선수는 김재호 선수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김재호 선수가 의도적으로 스텝을 줄이면서 의식적인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도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몸이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처럼 잡고 나서 50초를 벗고
예. 지금처럼 앞으로 가도 석탑보다 정확히 빠르게 하지만 빠르게 공격을 하게 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하체라든지 또 이제 밸런스 쪽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경쟁을 하고 애매하게 떴고 먼저 밀어주고 중결정 도전적 패스트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점점 이회만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으로 잠시 후에 사직입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닌 포기라는 것. 끈기를 이길 수 있는 재능은 없다는 것. 꾸준함이 쌓이면 넘을 수 없는 실력이 된다는 것. 60년의 시간이 알려주었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힘이다. KCC. All new PCX 스마트하게 혼다 스마트 QCX 존재감 있게 All LED Light 안전감 와이드 사이즈 피엔드 세련된 풀 디스플레이 해제 넘버원 럭셔리 스쿨 2018 올리브 PCX 김재원 선수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을 타고 빠진 거였군요. 김재원 선수는 잡고 나서 후보 방향으로 스텝을 해주면서 탄력을 잘 지금 쉽게 손으로 보였습니다. We must strive for the best versions of ourselves. There's no time to stand right now. 이제 정훈 6번. You go! White! Win! 올 시즌엔 5월 9일 경기에서 교체로 중교수 출전한 적이 있고 오늘 신발 중교수 출전은 시즌 처음이 되겠습니다. 어제 스페셜 출전. 그 왼쪽에 파울. 노벌 투 스트라이크. 장원준 선수가 1회 고비를 넘기고 나서는 지금 최태인 선수나 정훈 선수를 상대로는 일단 볼이 스트라이크 존에 비슷한 공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유키코 아마니. 바깥쪽 나머지. 정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윙은 좌측 스윙에 강하고 낮은 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좌측 상태 4할의 파이. 기어나고 때렸는데 수여 빠졌고 내야 빠져나갑니다. Get ready. 1-4-2-9의 정훈의 안타 출루. 가는 척 가는 척 그대로 1루에 멈춥니다. 원자재는 정훈이 스타일 6번 받아서 지금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변화구 가운데 쪽으로 몰렸는데 정훈 선수가 잘 받아쳤어요. 예. 그러니까 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윙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낮은 볼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어지는 타석 7번 타자 앤디 번스.
걱정. 중교수 뒤로. 뒤로. 패스플레이 대비. 감장 맞고 떨어집니다. 던지 2루 도전. 정우 3루까지. 이제는 주자 2명이 됐죠. 선수가 축구를 노렸네요. 그러니까 번지 선수 같은 경우에 낮은 볼보다는 약간 높은 쪽에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초구를 받아치면서 센터 패스를 다이렉트로 맞췄어요. 연습배팅을 하면서 했던 건 결국 스트라이크 잡는 볼을 때릴 수 있느냐 없느냐였거든요. 그러니까 번지 선수처럼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걸 놓치지 않고 초구부터 적극적인 공략에 2루타로 연결이 됐습니다. 정훈 3루, 앤디 번즈 2루, 이제 신본기 8번 타자가 이어집니다. 정훈이로 초구에 내성있게 돌려보고 있는 신본기 스윙스컬. 신봉희 선수가 초구를 노렸는데 잘 떨어졌어요. 올 시즌 득점권에서 47타수 17안타 3할 2푼 2리에 파일. 게다가 롯데는 사직 구장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롯데자이언츠가 득점권 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골라내면서 원버건 스파이크. 자신의 선수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신봉규 선수가 최근에 팀을 타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로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원의 버건 스파이크. 자신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신봉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볼을 타격하는 능력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힘을 실어야 되는데 그 힘을 실을 수 있는 굉장히 대기 동작이 좋아졌어요. 현재 팀 내 타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신봉규 선수입니다. 신봉규 선수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볼에서 떨어지는 볼에 지금 차례로 손이 나왔는데 양의지와 이어지는 파트 두 번 차례 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몸쪽 껐습니다. 못 맞는 볼. 양의지 포수가 곧바로 일어서서 양의지 포수가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지금 볼 배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의지 포수가 신봉규 선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볼에 헛스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몸쪽 빠른 볼이었는데 그게 몸에 맞았어요. 장원준의 표정에서도 아쉬움이 짙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신봉규 선수가 피하지도 않았어요. 예. 양의지 선수도 고개 갸우 그리고 난감해하는 표정의 장원준. 이제 만루 상황에서 두 번 타자 나종박. 신봉규는 말씀하신 대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1사 주자는 만루. Get ready. 등 낮춘 자세로 9번 타자 나갔죠. 초구부터 나갑니다. 파울. 파울이 되긴 했지만 초구에 배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전에 포수를 불러서 조언을 받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타선에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그러기 위해서 정신을 원했습니다. 낮기업이다. 사실 나경석 선수는 대표 시절에도 정신 타선에 배치됐으니까 고교 시절에 좋은 타선이었습니다. 후에 오는 선수의 타자가 팀에서 정신 타선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에요.
타점 적시타를 뽑아냅니다. 지금의 안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변화구가 돌았는데 그 변화구를 히트포인트가 앞쪽에 부정이 되면서 좌익수 쪽에 좋은 안타가 됐습니다. 3년간 마더라가 나종덕에 타고 나종덕 선수가 지난 5월 11일 경기 이후에 8일 만에 안타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안타는 약간 낮게 떨어지는 볼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히팅 포인트에서 맞지 않으면 야수 정면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준비 동작이 빨랐고 누림수가 좋았기 때문에 깨끗한 안타가 됐습니다. 조엘 버민 이어서 앤디 번스까지 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나종덕의 접신타 1번 타자 정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석에 들어가서 사실 뭐 누구도 도와주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했는데 초구에 배트가 나갔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1번 타자 정준 첫 타석은 볼넷. 반면에 정준 선수와 양수의 친화력인 신문지 선수의 몸만큼 그러니까 친구가 준비 선수의 몸이었거든요. 등장을 보고 신범규 선수가 스타트 끊기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멈춰 있다가 다시 신범규 선수였습니다. 보통 2루 주자를 나가게 되면 외야수의 수비 위치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타구 방향을 보고 움직이긴 하는데 신범규 선수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장원준 선수가 지금 이번 이닝에 안타 4개째를 허용을 했습니다. 안타 4개, 몸 맞는 볼까지. 그리고 눈물 현상, 그렇죠. 저희를 뻗습니다. 신범규 선수는 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타자에게 들어오는 슬라이더를 공략하기 어렵죠. 주자만 볼시, 볼시에 맞춰서 왼쪽! 장타성 컷! 2번의 주자 홈으로 달려듭니다. 1루자 3루까지 5점을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넉점 7번님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안타는 문규 선수의 기술적인 안타예요. 축구의 왼쪽 슬라이더 이후에 다시 왼쪽에 넣어서 배트를 다 돌리지 않고 몸통을 가져가면서 좌익 천상 쪽으로 뺐어요. 사실 배트가 팔이 다 썩었는데 공격하기 어려운 볼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보 목적 이후에 다시 목적이었는데 그걸 알아줬어요. 신범규와 나중에 신범규 선수가 1번 타자 차태현 선수를 딱 처리하고 이어지는 지금 1번부터 2번까지 계속해서 출루를 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5개, 몸 맞는 볼 1개 내주고 정원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준 선수에게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변화구가 가운데로 몰렸고 그게 안타가 되기 시작하면서 신봉희 선수에게 유리한 카운트에서 몸에 맞는 볼이 되면서 지금 역전까지 실점하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내야 수비 전진 3번 타자 선호선 마운드볼
손아섭 선수는 통산 600타점에 타점 3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곽빈 선수가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6타자 연속해 선수를 허용하고 있는 남원준. 힘겨운 2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윙이 나오고 있어요. Get ready, get ready. 3루 주자 전준우가 한번 걸릴 뻔했습니다. 이어서 4번 타자 이대호. 이번 이닝의 9번째 타자. 그러니까 정원준 선수가 양이지 포수는 1루가 비어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Can't escape from crossing fate. 1000안타에 현재 안타 한 개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통산 999안타를 때려내고 있는 그러니까 최태인 선수는 타자보다 우투수보다 좌투수에게 타율이 살짝 더 높아요. 시작했던 체크인 오버 타자. 유격수 땅볼이 되긴 했지만 잘 맞았다고 했어요.
Super Ultra. Not yet. 말에 장원준 선수가 너무나 힘겨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볼입니다. 몸에 맞는 볼 이후에 제구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신봉기 선수의 몸에 맞는 볼이 아주 컸단 얘기죠. 오구째 때렸습니다. 센터점 높게 떠가는 파고 중경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천안타를 그랜드슬램으로 장식하고 있는 채태인 선수입니다. 네. Now let's do this fair and square. I hope you appreciate how great an honor it is to be chosen as my partner. 비디오 판독 진행되고 있고요. 후면에서의 신 스틸러는 채태인 선수네요. 스윙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아웃으로 원심이 유지되면서 승부는 종료되었습니다. 스코어는 0대 0. 경기는 7회로 이어집니다. 사직 야구장입니다. 참을 수 없이 가려운 무좀 광범위 항진균제 카네스텐으로 뿌리 뽑으세요. 무좀 아웃. 카네스텐 ready, ready. 넘어서라. 과연 손아섭 선수의 롯데 벤치에 감히 정확했을지. 유키가 오마기 ready to fight. I do hope this will alleviate my boredom. 현재 비디오 판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지만 입맛이 있고 선수의 진료를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석양민 선수가 잘라 들어오는 장면 없고 이륜 쪽으로 먼저 연결이 됐습니다. 비디오 판독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 훈련에서의 신 스틸러는 채태인 선수네요. 이쪽에서 열심히 스윙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지되면서 이닝은 종료되었습니다. 스코어는 0대 0. 경기는 2회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사직 야구장입니다. Get ready, get ready. 때려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펜스 아마 돌렸습니다. 3루 쪽 느린 땅볼 타고 허경민 잡고 2루 처리 그리고 1루에서 아웃입니다. 경찰 타로 이닝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스코어 형대요. 양팀 모두 볼넷으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다리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수석될 수 있는 걸로 장치 이어지겠습니다.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는데 비디오 판독 요청 2루 쪽에 대해서 지금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1루가 아니고 2루 쪽에 예.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습니다. 비디오 판독으로 이닝이 종료될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선수에서 세이브 된다면 이대호 선수 진루타가 되는 건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이대호 선수의 강한지 2로 1로 모두 아시아 대표 과연 선수 롯데 벤치에 했을지 Yukiko, Noel, win. 현재 비디오 판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I can handle them on my own. I'm so glad we're a team. 그러니까 두산의 강점은 지금 같은 부분에 지금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지만 김만현 선수도 더블 플레이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허경민 선수가 잘라 들어오면서 끊었고 2루 쪽으로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비디오 감독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뒷편에서의 신 스틸러는 채팅 선수네요. 예. 유지되면서 이닝은 종료되었습니다. 스코어를 보면 경기는 3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직 2학년입니다. 하고는 모두 공 두 개 모두 목줄에 바짝바짝 붙였습니다. 선화 선수를 게임 전에 만나봐도 저런 볼에 전혀 위축될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예. 투 볼 원 스트라이크 3볼 원 스트라이크 이 공에 꿈쩍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공은 나와야 되거든요. 장원준 선수가 충분히 좋은 공을 던져줬는데 그 공을 골라내니까 선화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원준 선수의 표정이 미세하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대적을 보면 허리가 피해 적발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저거 불러내고 지켜봤습니다. 선수도 자기의 상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확실히 준비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배치가 나갈 수 있는 볼들인데 그거는 골라내고 있습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앞에 주자 두 명이 깔려 있습니다.
결정하죠. 스윙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초급 목적 이후에 다시 목적을 했는데 그걸 받아줬어요. 신본기와 나종덕을 불러들인 손규현의 한방. 장원준 선수가 1번 타자 최태인 선수를 땅볼 처리한 이후에 이어지는 2번까지 계속해서 출루를 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주고 상황에서 차 페이는 없던 생각을
뚜렷하지만 않았지 거의 고의 사고와 비슷한. 네. 스트레이트 볼렛. 그러니까 칭찬은 이대호 선수하고 시도를 하는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예. 타순이 이번 이닝에 맞는 방법을 도와주고 그리고 최태인 5번 타자가 이어지는 타석. 최태인 선수는 개인 통산 1000안타에 현재 안타 한 개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통산 999안타를 때려내고 있는 최태인. 그러니까 최태인 선수는 우타자보다 우투수보다 좌투수에게 타율이 살짝 더 높아요. 예. 주자 마르시오 시즌 큰 한 명 특히 대타로 나와서 주자 마르시오 2회 말에 장원준 선수가 너무나 힘겨운 이닝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천재는 사실 그 삼성 라이온즈 시절부터 3볼입니다. 이번에는 최소 현재 30개입니다. 장원준 선수가 안타는 맞아도 스트라이크 되고 있습니다. 최태인 선수에게도 지금 스트라이크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7구 연속 볼을 던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그래서 보통 투수들에게 물어보면 몸에 맞는 볼 이후에 제구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신봉기 선수의 몸에 맞는 볼이 아주 쉽다고요. 5구째 때렸습니다. 센터 쪽 어떻게 치다가 다시 김정수의 발자락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트랜스파이! 있어요. 예. 그 홈런을 말로 홈런으로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결국 장원준 선수가 마운드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사직입니다. Get ready, get ready. 지금은 손아섭 선수의 몸쪽에 바짝 들어왔는데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양의지 포수가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예상할 수 있는 몸쪽 빠른 공을 뚫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공들이 제구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타자 힘들어서 이어서 4번 타자 힘들어서
좋아요. 장원준 선수에게 잘할 때거든요. 가서도 병살 탑. 이대호 선수도 일루가 비어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공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몰두게 멀리 멀리 급한 시간 3분 남았습니다. WAR 단연 선두입니다. 이대호 선수 1.60을 기록하면서 롯데 타자 가운데 힐릭스 플레이어 랭킹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선구도 바깥 1, 2, 3구가 뭐 탄착도 이런 것지만 아직 거의 고의사구와 비슷합니다. 체태인 선수는 우타자보다 우투수보다 좌투수에게 타율이 살짝 더 높아요. 예. 주자 말루시올 시즌 큰 한 명, 특히 베타로 나와서 주자 말루시 굉장히 많거든요. 집중력이 좋죠. 투구는 바깥쪽 볼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장원준 선수가 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닝을 시작했던 최태인 5번 타자. 유격수 땅볼이 되긴 했지만 잘 맞은 타고 있어요. 그렇죠. 본신의 힘에서 45위에요. 포로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천재는 사실 그 3볼입니다. 장원준 선수가 안타는 맞아도 스트라이크 되고 있었는데 최태인 선수에게도 지금 스트라이크가 들어가고 있어요. 예, 앞서 이대호 선수가 7구 연속 볼을 던지고 있습니다. Can't escape from crossing fate. 그래서 보통 투수들에게 물어보면 로망이 있어요. 그 홈런을 말로 홈런으로 연결시켰다는 겁니다.